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낮은 음자리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높은 음자리표, 높은 음역대를 나타내는 자리표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높은 음역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가면 시죠. 시, 라, 덧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줄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솔,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머리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낮은 음자리표라는 게 나옵니다. 보면은 시, 라, 솔, 파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여기는 제가 높은 음자리표를 많이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는 낮은 음자리표를 많이 표현합니다. 소리가 일단 낮죠, 얘보다. 얘는 높죠? 나라리라리라로로 낮은 소리가 나고 있죠? 미르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음역대를 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낮은 음자리표인데요. 이거는 보통 오른손이 연주할까 왼손이 연주할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왼손이 주로 연주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딱 앉았을 때 편한 자세가 낮은 음자리표는 왼손이 주로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낮은 음자리표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영어 이름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웠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사실 이태리어예요. 영어 이름이 아닌데 영어 이름을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가 나중에 코드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가 있는데 도가 C예요. 자, 도가 C인데 그 전에 라가 A입니다. A, A, B, C, D, E, F, G, 다시 라가 나왔으니까 얘는 A, B가 됩니다. 선생님 궁금해요. 왜 도대체 도가 A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도가 A가 아니냐?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원리로 우리 귀에 소리가 들어올까요? 진동에 울려서 제 귀에, 여러분들 귀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불렀을 때 진동이 와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스피커 엄청 큰 거 보면 막 둥둥 막 흔들리는 거 보신 적 있죠? 진동이 막 오면서. 그런데 진동을 나타내는 그 단위가 헤르츠라고 해요. 헤르츠. 근데 이게 440 헤르츠가 딱 진동수가 울렸을 때 우리 귀에 가장 편안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화벨 소리죠. 전화벨 소리도 440 헤르츠예요. 이런 440Hz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 440Hz라는 게 제일 편안한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통상 기준으로 A라고 잡자. 기준음을 잡자라고 우리가 지금 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가 라가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보시면 제일 낮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라로 시작하죠. A로.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 이런 상식까지 알게 되신다. 그래서 이 라는 A다. 그래서 A, B, 도가 C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자, 도가 뭐예요? C요. D가 뭐예요? 레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론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 뭐예요? 파죠. 파는 뭐예요? F죠. F, G, A, B.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E, F. 여러분 그냥 한번 그냥 쭉 풀어보세요. 가볍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 이름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낮은 음자리표 돌아와서, 자, 높은 음자리표는 저번에 제가 이걸 솔이라고 했죠. 솔. 기억나세요? 제가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솔이라고 했어요. 솔. 자, 솔이 영어로 뭐예요? G입니다. 자, 얘를 우리는 G클랩이라고 해요. 이거 외국인한테 가서 높은 음자리표예요 라고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높은 음자리표는 우리나라 말이고 얘는 G클랩이라고 합니다. 이게 솔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낮은 자리표를 그려볼게요. 네 번째 줄에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땡땡 이렇게 표현해요. 자, 얘를 우리는 F클랩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F가 뭐예요? 파죠? 예, 그래서 얘를 우리는 파라고 읽을 거예요. 파. 이제 이 수수께끼가 다 풀리시나요? 그럼 올라가 볼까요? 파에서 올라가면 솔. 올라가면 라. 시, 또 이제 그릴 게 없어. 그럼 또 제가 뭐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 덧줄을 그려주라고 그랬죠? 덧줄 그리고 도. 얘가 그래서 도가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도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표에 있는 거랑? 맞아요. 얘도 도예요. 얘네 둘이 만난 거예요. 지금 얘네 둘 다 가운도예요. 자, 그럼 얘네 어떻게 음역대가 어디 있냐? 찾아볼까요? 시, 라, 솔, 파. 얘가 파네요. 그럼 내려가면 미, 레, 도. 와, 이게 됐어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났어요. 가운도에서.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높은 음절표, 낮은 음절표랑 같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주로 이렇게 묶어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높은 음절표를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른손이 연주하고 낮은 음절표는 왼손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리가 아파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동시에 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글 읽을 때 바로 읽잖아요. 막 가나다라 이게 가였나 이게 나였냐 막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바로 읽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 피아노를 많이 쳐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요.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세면서 개 이름을 읽으시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이미지 연상하듯이 이거 도다 이게 미다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를 잘 하셔야겠죠? 어떻게 차곡차곡 정리를 잘해요? 음역대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높은 음절표에 있는 요 정도의 음역대를 배웠고 오늘은 요 정도의 음역대를 배웠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낮은 음절표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 우리가 보통 높은 음절표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낮은 음절표는 상대적으로 덜 배워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멜로디는 또 높은 음절표 많으니까 그래서 낮은 음절표를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그 고정관념 깨시고 낮은 음절표를 우리가 많이 안 다뤄줬구나. 불쌍한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론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낮은 도 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여기 써주세요. 이렇게 낮은 도 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도레 미파 솔라시 이런 식으로 너무 쉽다.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F클랩이라 했죠, 제가 F클랩. 그리고 얘는 파가 됩니다. 파 얘는 뭐예요? 내려가 볼까요? 파 미 레 도네요. 얘는 도레 미죠. 얘는 미 바로 밑에 있으니까 레. 얘는 레, 미, 파, 솔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해드렸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높은 음절표랑 낮은 음절표랑 헷갈리라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섞어놨어요. 자,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 높은 음절표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도죠. 얘는 미고요. 얘는 시죠. 이런 식으로 쭉쭉 표현하시면 되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뭔지. 그 다음에 여기 얘 낮은 자리표. 자, 달라져요. 요거 얘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표니까 얘는 솔이 되죠.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낮은 도가 여기 있죠. 낮은 도. 낮은 도 여기 있네.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이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도 이상한 도를 갖다 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파. 파죠. 파 어디 있어? 도, 레, 미, 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시. 시 이렇게. 얘는 솔. 이렇게. 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이론까지 했어요. 자, 이론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로도 쳐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더보기란에 다 있으니까 피아노로도 꼭 쳐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우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